여러분들 호박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몸만 큰 벌, 자기의 그 유전자 속 정보에 의해서 인간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그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물리적인 몸의 뚱뚱한 한계를 이겨내고 너무나 잘 나는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루크라 패밀리 루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크라입니다. 앞으로는 루밀리라는 애칭이 점점점 이제 익숙해져서 너무나 러블리한 약간 좀 버터발은 나지만 부드럽고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루밀리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빛과 독창성을 상징하는 소크라테스의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꿈과 그것을 실제로 삶에 표출해내는 여러분들의 파워를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지 E 이꼴 MC 제곱 그리고 R 이꼴 VD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호박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몸만 큰 벌 보셨죠? 그 인간뿐만 아니라 호박벌도 자기의 그 유전자 속 정보에 의해서 인간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그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물리적인 몸의 뚱뚱한 한계를 이겨내고 너무나 잘 나는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뿐만이 아니라 호박벌의 예를 들어보자. 호박벌은 기체 역학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절대로 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요. 몸집에 비해 날개가 심히 작기 때문인데요. 호박벌을 모델로 한 항공기 모형 제작 실험 결과도 호박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항공기 모형을 그렇게 제작했을 때 모형은 생각이 없잖아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양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통상적인 이 그 시공간상에서의 물리적인 통념에 의해서 결국 날 수 없는 것으로서 귀결이 되었겠죠. 하지만 알다시피 호박벌은 하늘을 아주 잘 난다. 꿀도 아주 잘 딴다. 날아야 꿀을 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 호박벌은 자신이 과학적으로 비행 불가능한 몸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는 의식하지 못하고요. 호박벌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뭐냐면은 유전자 속에 심어진 그 정보만 알고 있겠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처럼 상상력과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호박벌을 만들 때 호박벌의 유전자 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너는 날 수 있어 라고 그 정보를 심어줬기 때문에 호박벌은 나는 날 수 없어 라는 생각의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기의 물리적인 몸의 한계를 애초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창조 섭리에 의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날개를 키워서 창조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날개를 작게 만들어서 이러한 호박벌도 잘 날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라는 그런 뜻의 창조 섭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벌 못지않게 하늘을 잘 날 수 있다라는 그 정보로 심어진 거죠. 이 유전자 속의 정보가 호박벌이 우주, 호박벌이 차지하고 있는 이 소우주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소우주가 각각 있듯이 그 우주 속의 양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호박벌이 날 수밖에 없게끔 그 양자들의 그 집합체가 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창조적인 섭리로서 승화시켜서 날 수 있게끔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특이한 것은요, 단어 속에서, 언어 속에서 우리가 철학과 심오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realization, 현실화되다, 실현되다의 뜻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뜻으로서는 깨닫다의 뜻도 있죠. realize, 깨닫다의 뜻도 있잖아요. 무엇이 내심의 에너지로서, 마음의 에너지로 있어 있다가 그것이 현실에 표출될 때 그 증거물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realization, 현실화되는 것을 증거 삼아서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마음에 있고 에너지에 있고 우리의 생각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realize라는 영어가 깨닫다의 뜻도 있고 현실화시키다, 현실화되다의 뜻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어떤 뭔가를 배울 때는요, 자기만의 철학으로서 곱씹고 생각하면서 논리에 맞게 추론해 보면서, 추정해 보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프레이밍에 내가 당하지 않고 나만의 창조적인 또 다른 프레임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창조해 나가면서 나만의 사고방식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에 내가 참여해서 그 방법에, 생각하는 그 방법에 더 철학자들의, 현자들의 위대성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고대의 현자일수록 어쩌면 결과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추론해내는 과정 가운데 위대성과 천재성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그 이후에 중세라든지 그 이후에 천재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문 고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답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갈고 닦았는지 그것을 보고 그 날카로움을, 예리함을 나의 것으로, 아니 내 것을 더 그것 이상으로서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의 위대성이 나의 더 큰 위대성의 날카로움을 더 예리하게 갈아주는 카운터 파트너, 동일한 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현실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강렬하게 느껴내면서 자기 전에 15분 30분, 자고 나서 일어나서 15분 30분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루크라 패밀리, 루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